아니나 다를까 목소리 자체가 살짝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름 끼쳤을까 하고 곰곰이 그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 그거를 오픈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점을 보고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바지 벗은 것도 보이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초코 여러분들. 지금 좀 어색했죠? 갑자기 왜 너 뭐 어색했던 것 같아. 지금 좀 너 평소에 어떻게 인사했죠, 수장님? 안녕하세요, 초코님들. 안녕하세요, 초코님들. 쌍문도 애기선녀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역대급 무례했던 최악의 손님. 최악의 손님. 근데 진짜 역대급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역대급? 근데 제가 좀 마음의 크기가 전 볼 때 좀 넓어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좀 이제 그러려니 좀 돼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뭐하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은 데미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막 울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이랬으면 이제 조금 그게 그 뭐라 해야 돼, 그 쩔어가는 직장인들의 느낌처럼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좀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조금 화가 나는 부들부들 되는 그런 역대급 손님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는데 좀 제일 매운맛을 초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듯이 한번 초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전화로 상담을 했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는 조금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저녁 상담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남자분이 너무 전화 걸기 전부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제 성격상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한다 이 주인데 뭐 갑자기 상황이 뭐 제가 아파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해야 된다 주인데 너무 전화 걸기 자체가 싫었어. 싫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네. 그래서 참고 했어요. 참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 자체가 살짝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름 끼쳤을까 하고 곰곰이 그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 그거를 오픈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점을 보고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바지 벗은 것도 보이세요? 그럼 내가 뭐 진짜요? 하고 있는지도 보여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강인함이 있었으면 좀 잘 더 대처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게 뭐 그렇다고 전화점사 하시는 분들의 막 모든 실시간을 제가 느끼진 않아요. 느껴야 될 것만 느끼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 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솔직히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은. 안 나는데 그런 분.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 여기 앉아서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같은 류긴 한데 아 그럼 제가 여자친구랑 어떻게 하는지도 보이세요? 남친이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런 성적인 것까지 내가 봐주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맞춰주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의문도 들 정도로 요렇게 정말 이건 진짜 너무 무례하다. 무례하네. 이거는 성격의 그게 아니고 아 쟤는 내가 되게 저를 좀 골려주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더 소름 끼치냐면 이거를 일부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반응을 보려고 하니까 소름 끼치는 거지. 정말 진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아, 죄송해요. 제가 선녀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고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뒤 맥락 있게 자기도 그 선이라는 걸 아시면서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것과 일부러 뭔가 저를 농락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희롱이에요. 그리고 저도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 볼 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수치심을 이렇게 하지 마셔라. 저도 이제 문제를 짚어가려고 한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짜고짜 어유 이러지 않거든요. 이러지 않아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두 번째 최악의 사례도 두 번째 최악의 사례는 이분처럼 저를 막 이렇게 희롱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매너가 없었다. 이런 분. 이분도 전화상담이었었어요.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문보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분 때문에 저한테 생겨난 그 점사 보시기 전에 문구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집중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하셔라 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은 예의 있게 또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하셔. 집에 엄마가 있는데 괜찮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 바야흐르 2년 전 코로나 시절에 전화를 했더니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땡땡땡 월드 저기 거기 너구리들 많은데 거길 가가지고 너구리들 나라에 가셔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돼요 그게? 아 되더라고 되긴 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이분한테 맞춰서 했죠. 아 막 이렇게 소리 들으라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 약속을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사전에 조율하면 이제 저는 예약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또 예약 일정이 뒤로 뭔가 밀려서 조율하기 싫고 빨리는 보고 싶었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이게 좀 겹쳐지셨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공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놀이기구를 타면서 하시는 분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게 이분 오래 기다려서 점사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얻은 게 없다라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입장에서도 뭔가 마음이 안 그래서 그분 때문에 문구가 생겨났죠. 되도록이면 혼자 조용한 공간에. 그렇다고 집에 가족이 있는 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식당 가면 1인 1메뉴가 왜 생겨난지 전 알 것 같았어요. 상담을 동행하면 그거 다른 기운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가족 대가족이요 이렇게 해놓고 스피커폰 켜요. 몰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씨 알거든요 그런 거. 그런 버전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첫 번째는 좀 저를 농락했다. 그 두 번째 무례했다는 건 좀 이렇게 좀 서로의 상황에 배려가 서로 없었다. 요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례했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 저 그러면 그 나이에 아파트 사고 집 번 그거 뭐 하고 된다는 소리죠? 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때 안정이 될 거야 이랬지. 그때 집 사고 뭐 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정하면 집 사는 거. 뭐 이런 공식이 하나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조금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을. 그래서 제가 제 그냥 점사는 그냥 점사대로만 들어주세요.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달라집니다. 하는데 자기만의 막 해석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했는데도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면 뒤에 가서 막 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제가 좋아하지 않죠. 진짜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아 뭐 근데 그건 제가 감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무례했다기보단 보너스 추가 하나 있어요. 무서웠던 거.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막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 옆에서 울었어요. 제가 죽인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절에 가서 맨날 그 동물들 천도제 하듯이 맨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또 죽이고? 그거를 제가 너무 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떠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면 살짝 트라우마 느낌처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전보다 보니까 너무 그 좀 며칠 괴로웠어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좀 겁을 먹을 때가 있긴 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